안녕하세요. 뉴스 요가의 미니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굽히기 동작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굽히기 동작은 요가의 세 가지 중요한 아사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 효과가 큰데요. 앞으로 굽히기 할 때 등 전체와 다리 뒷줄기가 쭉 늘어나죠. 덕분에 등이 오그라들고 무릎이 펴지지 않는 그 대표적인 노화를 막아줌으로써 심신의 활력과 생명력을 되찾아줍니다. 또한 복부가 깊이 수축했다가 탁 풀어지면서 장의 뭉침, 내장 비만을 해소해주고요. 허리 통증과 무릎의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크니까 따라오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상체, 하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긴장 조금 풀기 위해서 앞뒤로 흔들어 볼게요. 온몸을 꽉 조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해 앞뒤로 흔들면서 어깨 힘도 푸시고 엉덩이 골반도 힘을 푸시고 이번에는 좌우로도 가볍게 흔들면서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듯이 어깨와 등, 허리, 엉덩이 꽉꽉 조여져 있는 긴장을 흔들어서 털어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오른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 다리는 이 오른 다리 옆쪽에다가 살포시 붙여줍니다. 골반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이 동작만으로도 이미 뒤로 넘어갈 것 같으시죠? 엉덩이 뒤에 바닥을 살짝 짚으세요. 그리고 하부, 골반 이 밑에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요 허리 요추, 천추, 꼬리뼈 요 부분을 부드럽게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펴줍니다. 그리고 펴져 있는 다리 발끝 당겼다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바로 세워서 동작하실 수 있는 분은 요대로 움직이셔도 되고 나는 여유가 있어요 하시는 분은 양손을 깍지 껴서 무릎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무릎이 들썩이려는 걸 막아주게 될 겁니다. 먼저 앞뒤로 까딱까딱 흔들어주세요. 늘어났다 풀어졌다 늘어났다 풀어졌다 하는 이 작은 움직임을 느끼면서 어디에 자극이 있는지 잘 느껴주어야 할 때입니다. 엉덩이 고관절도 한 번씩 툭툭 끊어보시고 무릎의 긴장도 끊어보시고 발목의 긴장도 끊어서 이 동작이 조금 여유가 생길 때까지 가볍게 흔들어 풀어주세요. 여유가 생겼다면 살짝 앞으로 기울인 채 멈추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서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여 볼 거예요. 많이 움직여서 좋은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잘 느끼면서 이 운동 동작에서 어디에 자극이 있는가를 스스로 잘 느껴보세요. 펴져 있는 오른 다리의 뒷줄기, 그 뒷줄기 안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안팎으로 둥근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상체 전체로 움직여서 하체 전체를 늘려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점차 힘을 풀고 엉덩이 고관절도 풀고 발목, 무릎까지도 힘을 다 풀다 보면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서 좌우로 기울어지는 각도가 조금씩 커져갈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만약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게 편하신 분은 살짝 대주셔도 좋고요. 아니신 분은 그냥 이렇게 깍지 끼고 계셔도 되고 허벅지에 팔꿈치를 대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숨 쉬면서 다리 바깥쪽 줄기에 강렬한 자극을 느껴보시고 어깨 힘 풀고 엉덩이 고관절, 무릎, 발목, 발끝까지 힘을 풀고 숨 쉬면서 다리 관절관절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여주시고 기울어졌을 이 상태에서 자극이 안쪽 줄기로 바뀌었을 거예요. 목 어깨에 힘을 풀고 엉덩이 고관절에 힘을 풀고
늘어나고 있는 다리 안쪽 줄기를 내쉴 때마다 힘을 툭툭 풀어봅니다. 둘, 셋.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한 번 더 허리, 요추천추 꼬리뼈를 앞으로 쭉 늘렸다가 천천히 돌아오세요. 양손은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 엉덩이뼈 좌골을 뒤로 아래로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구부러뜨리라는 건 아니지만 꽉 조여져 있는 긴장을 풀어서 살짝 내려놓고 양 어깨의 힘도 툭 떨구어 봅니다. 그럼 숨이 합으로 쑥쑥 내려오면서 그 편안한 숨결 따라 늘어났던 엉덩이 고관절로부터 다리 발끝까지 시원하게 저릿저릿하게 풀어져 갑니다. 자, 이제 반대쪽 동작 해볼게요. 왼 다리를 펴서 위치 맞춰주시고 오른 다리를 접어서 왼 다리 허벅지 옆에 대주시고요. 양손은 깍지 껴서 무릎을 짚어줍니다. 앞뒤로 가볍게 한두 번 흔들면서 상체 전체로 움직이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이 내려간다고 지금 누가 보지 않잖아요. 많이 내려가서 나는 동작을 많이 했어 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스스로 느끼고 그만큼 안에서 힘을 계속 풀어주시면 여유 있는 가운데 몸이 부드럽게 풀어질 거예요. 앞뒤로 몇 번 흔들어서 이 동작 익숙해지셨다면 기울일 수 있는 만큼만 살짝 기울여 주시고 상체 전체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어깨에 들어갈 수 있는 일상의 긴장들 자각하고 힘을 풀어보시고 좌우로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펴져 있는 왼 다리 뒷줄기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 바깥쪽 둥근 움직임을 느끼면서 그냥 멍하게 흔들지 마시고 부드럽게 힘을 풀고 반대쪽으로 가서도 힘을 풀고 잘 느끼면서 힘을 풀다 보면 심신이 일체되어서 몸이 풀어지고 그렇게 마음도 편안하게 쉬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풀어졌다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먼저 기울일게요. 왼쪽으로 기울여서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힘은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숨 쉬면서 자극 속에서 숨 쉬고 풀어놓습니다. 돌아와서 반대 오른쪽으로도 기울여주시고 어깨, 등, 허리, 고관절의 힘은 풀고 늘어나고 있는 엉덩이 뒤, 무릎 뒤, 발목, 발끝까지 꾸준히 내쉴 때마다 힘을 풀어줍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올라오세요. 자, 고관절 한번 툭 끊어주시고 양손 무릎 위에 얹어서 엉덩이뼈 좌골 살포시 내려놔서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양 어깨도 툭 떨궈주시고 편안한 숨결 따라 늘려주었던 엉덩이 고관절로부터 다리 발끝까지 시원하게 저릿저릿하게 풀어지는 걸 마음으로 잘 느껴주세요.